출애굽기 1장을 봤어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2장은 가는 내용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얘기예요. 그 모세가 어린 시절 때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어머니가 띄워주잖아요. 그때 이제 공주가 그 아기를 주워서 이제 키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중심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를 그 나일강가에서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훈련시키세요.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도 볼 거예요. 이 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모세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할 자를 준비시키시고 구원받을 자도 준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레위가 중한 사람이어서 레위 여자에게 전가 들어. 여기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레위 족속, 어머니도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가 누구냐? 자, 이 레위 지파의 그 족보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르러니 헤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에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 무라리의 아들들은 홀라와 우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인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했잖아요. 자 레위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족보를 봐야 돼요. 18절 눈으로 보세요. 고핫의 아들이 몇 명이 있냐면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은 아므람, 그 다음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족보를 봐야 돼요. 자, 아므람 20절 보면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에는 어떤 일이냐면 요게벳이 누구냐면 그 아므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핫이잖아요. 고핫의 동생이 여동생. 그러니까 아므람이 볼 때 요게벳은 고모야 고모.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친족끼리의 결혼이 일반화돼 있었어요. 지금 볼 때 이상하지만 이때는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아므람은 장남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을 것 같고요. 요게벳은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나이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레위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아요? 20절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즉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그런데 족보에는 남자만 올라가 있어요. 여자는 없어.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여자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그 딸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안 올라간 것뿐이지 미리암이 첫째 딸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누구냐? 모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뭐죠? 성경 퀴즈 할 때,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거 할 때 꼭 나오는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꼭. 어떻게 문제 내냐면,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퀴즈를 해요. 누구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미리암. 이게 답이야. 미리암.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넌센스 퀴즈라고 했지만 성경을 보면 미리암이 진짜 모든 걸 다 알아.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춘춘이 차. 미리암이 뭐라고 썼어요? 앞에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 누구냐?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뭐예요? 선견 지명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미리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정말로 선지자였고요. 미리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모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다 신앙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찾아볼게요. 아론, 둘째 형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가 몇 살쯤 났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지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이 3살 많아요. 아론과 모세는 3살 터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큰 누나 미리암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터울이었을까? 모세와 미리암은 몇 살 터울인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지만 유대인 문헌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문헌에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미리암이 127세에 죽었어요. 근데 언제 죽었느냐? 출애굽을 한 뒤에 39년째에 127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 언제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언제냐? 출애굽을 하고 40년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백성이 들어가는 걸 보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1년 전에 죽었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해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암의 나이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모세와 나이 차이가 8세가 돼요. 8세.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8살입니다. 8살. 그런데 이 아이가 똑똑해. 사리 분별을 다 해. 그때 나중에 알고 보면 모세가 이제 강가에 뛰었을 때 공주가 걷어가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나와서 유모를 소개시켜준 장면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좀 더 성숙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 모세를 낳았는데 이 당시에 법이 뭐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 요게벳과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어. 부모니까 잘생겼겠지만 여튼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아들 죽이니까 그래서 석 달을 숨겨요. 저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엄마라도 외모를 보는구나. 우리 엄마도 내 외모를 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기고 봐야 되나 봐요. 사람이 인물이 좋아야 그래도 얻는 게 있나 봐요. 자, 어쨌든 석 달을 숨겼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실질적으로 왜 석 달을 숨겼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숨긴 것은 어떤 행동이냐, 믿음의 행동이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인물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인물이 좋았고 거기다가 성격도 보통이 아니요.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인물이 보통이 아니고 애가 똘망똘망하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면 이 녀석이 큰일 하려나 하고 우리가 오해를 종종 하잖아요. 이 엄마도 분명히 오해를 했나 봐요. 왜? 레위 지파가 성격이 대대로 좋지가 않아. 성격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성격이 얌전한 성격이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인물이 범상치가 않아. 성격도 보통이 아니야. 왜냐? 레위 지파가 왜 성격이 보통이 아니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레위의 누이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세겜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 레위예요. 사람을 다 죽였어. 그만큼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레위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을 다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이상한 축복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노여움이 부족하니 그 노여움이 부족하니 그 노여움이 부족하니
레위가 노여움이 혹독하다. 그리고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성격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축복 기도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다. 레위야 너는 분기가 맹렬하다. 그리고 너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결국 레위 지파는 흩트러져. 땅도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대대로 성격이 포악하다. 성격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모세도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모세가 또 나중에 목자들 때리고 별거 별거 다 나와. 목자 이 모세가 성격이 얌전한 성격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모세의 태생 연도가 있어요. BC 1526년에 태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출애굽 연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몇 살 때 출애굽을 했죠? 80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 1446에다가 80을 더하면 모세의 탄생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BC 1526년 모세가 이때 태어나요. 자, 이때 왕이 누구냐? 투투모세 1세예요. 투투모세.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느냐? 나에 가면 애들 다 죽여라 했던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란 거.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대 아들이 태어나가는 너희는 그를 던지고 딸이 거는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바로왕 투투모세 1세였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 바로왕은. 그 딸은 잘 낳았어. 그 딸은 굉장히 자비하심이 많아. 사랑이 많은 여자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의 공주예요. 그 공주의 이름이 뭡니까? 하셉수트예요. 공주의 진짜 이름은. 그 하셉수 공주는 아빠는 그렇게 포악하지만 이 딸은 사랑이 너무 많은 공주였어요. 그 딸이 목욕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건져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강에 띄우게 되는데 강물이 막 흐르잖아요. 가운데 놓지 않아요. 어떻게 놓냐면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가 역청으로 바르고 갈대 사이에 거기다 조용히 올려놔요. 강물에 띄울 거면 그냥 가운데도 놓으면 되지 갈대 사이에다 잘 나가지 않던 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잘 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 갈대 사이에 있었던 때 그 공주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하셉수트가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셉수트라는 뜻은 뭐냐면 여인들 가운데 으뜸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공주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투트모세 1세는 아들이 없어. 공주가 유일한 공주예요. 딸 하나. 자기가 죽으면 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투트모세 1세가 죽을 때 누가 왕이 되느냐면 이 공주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했을 때 그 사위가 왕이 돼. 그 사람이 투트모세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트모세 2세와 이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다 보니까 모세를 보고 건져낸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양아들을 삼으려고. 그런데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중에 양자를 한 명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투투모세 3세예요. 그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나중에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적통은 투투모세 3세인데 이 여자가 모세를 건져왔으니 모세와 이 사람과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등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관계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왕자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투트모스 2세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10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았던 조카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려. 어리다 보니까 이 공주가 섭정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대왕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천하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왕이 되는 거.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느냐? 이 공주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할게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미디안 땅에 머물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더라.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깥에 나가봤는데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우잖아요. 근데 애굽인을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때렸어. 근데 애굽 사람이 죽었잖아요. 모세가 모래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바로가. 이 바로가 누구냐? 토트모스 3세. 그 양자.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이 일반인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왕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도망갈 정도로 위기에 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왜 도망갔느냐? 이 토트모스 3세 때문에 그래요.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 핑계 삼아 날 죽이겠구나 라고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이 갈대상자에 울고 있는 모세를 공주가 건져내는데 큰 누나였던 미리암이, 8세였던 미리암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걸 보고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를 모유로 키울 만한 히브리 여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모로 제가 소개해 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좋다.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나이가 차면 나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요게벳에게 데리고 가서 요게벳이 진짜 엄마가 모세를 젖먹이며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는 요게벳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키우네 돈까지 받아.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몇 살까지 키우냐면 4살까지 키워요. 4살 이후에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진짜 양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전함에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인되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더라. 여기 보면 4살쯤 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4살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게벳에서 이 아이를 먹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겨주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4살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 예배, 믿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름을 이 하스투스 공주가 모세라고 줬단 말이에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 히브리어로 물이란 뜻은 모우 이런 뜻이에요. 모우. 모우가 물이에요. 그리고 건져냈다, 태어나겠다 이 말은 와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이름은 모우 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져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냥 모세래요. 모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원래 진짜 뜻은 물에서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건져냈다, 태어났다 이런 뜻이 원래 맞아요. 근데 원래 뜻은 의문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맞겠죠. 자, 모우의 모자만 빼, 와세의 셋자만 빼, 합쳐서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주가 보니까 내가 모우 와세 이렇게 지어버리면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신들이, 신하들이 볼 때 이거 히브리 사람인데 물에 떠내려가는 거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거 모세, 이 공주가 잡아다가 키운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될까봐 앞에 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세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원래 뜻은 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투투모세 3세, 똑같은 모세예요.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모세는 모, 그리고 투투모세는 투투가 그래요. 투투는 무슨 뜻이냐?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출애굽기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물에서 태어난 자와 신으로 태어난 자와의 전쟁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태어난 자를 붙들어 쓰신다.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일강에서 모세만을 건져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이들 죽어나가는데 왜 모세를 살아남게 했을까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벌어진 것일까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나갔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으며 보호했느냐? 스테반이 보는데 영감 어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살려주고자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다 아름다운 사람.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자, 성경에 그 얘기를 또 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 62장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 헵시바는 영어로 성경을 보면 해석을 잘 해놨어. My delight is in you. 무슨 말이냐면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 헵시바의 뜻이에요. 헵시바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고 나의 기쁨이 네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널 보면 너무 기뻐. 이게 헵시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뷰라는 뭘까요? 뷰라는 뜻이 별로 없어요. 영어로만 미세스. 결혼한 여자를 볼 때 뷰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와 나는 결혼했고 내가 너를 보면 그렇게 기뻐. 이게 헵시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기쁜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참 내가 볼 때 못나도요, 그건 내가 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크게 세 가지로 훈련해요. 첫 번째,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지적 훈련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잘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지혜가 생겨. 모세가 그리고 머리가 튀인 거예요. 그리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능해. 여러분, 사람들은 약점이 있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 행동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행동을 잘하는 사람 있어. 말이 어눌할 때도 있어.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능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모세의 겸손한 것이지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말과 행동이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적 훈련을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다.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이겠죠. 영성. 그러나 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남무게 목사가 이상한 짓을 했어. 근데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나온지도 몰라.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목사로 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요, 우리 교단만 해도 제대로 목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부 끝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고, 저도 다 교육이 끝나면 목사 고시를 봐야 돼. 목사 고시도 과목이 많어. 학교에서 배운 걸 다 봐. 구약, 신약, 실전 신학 뭐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걸 한 번에 못 봐. 너무 양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3년에 봤어요. 3년 동안 통과 못하면 4년, 5년이 가는 거예요. 그 3년에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다 외운 걸 또 써야 돼. 끝난 다음에 또 풀타임 전사라는 훈련을 또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안 줘. 그게 다 합치면 거의 10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지난해는 집사님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목사가 돼서 왔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지성 훈련을 먼저 했어. 지적 훈련을.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끔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번 영적 훈련을 시켜. 영적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 모세는 양자로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뭘 알았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감 상 받는다. 이걸 알았어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요게벳에게서. 진짜 엄마한테서. 영적 훈련을 다 받았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선택을 해보라 그러면, 야, 왕궁에 있을래 아니면 도망자가 될래,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왕자로 있는 것보다 도망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은 또 훈련을 시킵니다. 실질적인 목양의 훈련을 시켜요. 자, 모세가 40대 때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편을 둘다가 쫓겨나게 됐잖아요. 자, 애굽인을 죽였어. 그 다음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끼리 싸워. 모세가 말합니다. 야, 니들 왜 싸우냐 말렸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저께는 애굽인 쳐 죽이더니만 오늘 우리 죽이려고?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면 바로가 알겠구나. 난 큰일 났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의로운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해.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아. 모세가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목이 말라요. 우물이 하나 있네요. 우물에 뭘 물고 있는데 여자들이 우르르 와. 와서 이제 양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남자들이 또 우르르 와. 그러더니 여자들을 양 못매기가 하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 보다가 화가 났어요. 그 남자들을 가지고 모세가 다 때려요. 모세가 두들겨 패.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러 명 있는데 모세가 혼자 다 두들겨 패서. 모세가 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힘이 엄청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궁중에서 검투술 같은 거 배웠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이겨버려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한눈에 반해.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고 모세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집이 어디냐? 이드로의 집이요. 이드로에는 딸이 몇 명이냐? 일곱 명이 있어요. 그 딸 중에 한 여자와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가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인생을 투영해.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에 투영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데 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왜 이방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돼. 왜? 모세는 유대인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갔잖아. 유대인은 다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 전부 다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요. 두 번째, 나중에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민족은 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근데 그 유목민과 갈등을 겪을 때쯤 되면 유목민이었던 이 십보라가 항상 중재를 해. 전쟁을 안 일으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아요. 또 하나, 이 여자가 얼마나 이방여이지만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보세요. 모세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두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중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이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첫째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으란 말을 하질 않아. 그리고 훈련도 시키지도 않아. 두 번째 리더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내 아들 물려받게 했으면 아마 출애굽기 3장에서 다 끝났을 거야.
여호수아하고 맨날 싸웠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지혜로워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세습 때문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이 여인은 그런 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아들은 다른 일, 하나님이 세운 종이 그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여인.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하실 때 여인에 대한 기준점 하나 더 소개해 줄게요. 리브가 뭐 사라 이거보다 저는 십보라. 이 여인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을 만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40년 동안 목양을 해요. 양을 쳐.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을 짓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있어.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쳐.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후와 길과 특성과 동물들과 위험한 것들을 누가 잘 알아요? 모세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꿈뻑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훈련까지 시키신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손가락 그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면, 광야길에 있다면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면 나중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훈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모세의 훈련이 끝났어요. 마지막 누구의 훈련이 남았느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남은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은 죽었고 노동으로 말미암아 불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동사세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23절 보면 부르짖었다. 누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야 부르짖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보니까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어느 무엇을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를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했지. 괴롭기만 했지. 근데 모세를 다 준비시킨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키냐?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해요. 내가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안 된다? 아직 멀었어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로 일을 이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와 라이벌이었던 그 투트모스 3세는요. 애굽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영토학적으로 엄청나게 하는 사람. 자, 모세와 투트모세 3세와 비교해보자고. 누가 왕이에요? 투트모세 3세가 왕이에요. 모세는 목양을 하는 목동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위대해 보일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